최재형 목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통일운동가인 그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고 북한을 소개하는 서적을 여러 권 집필했습니다. 또 3년 전엔 1200페이지가 넘는 전태일 실록을 집필하는 등 종교계에선 대표적인 진보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활동 이력을 봐선 김건희 여사와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상황. 그런데 그는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카카오톡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공약을 발표하는 걸 보면 굉장히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이고 뭐 선제타격 뭐 이런 아주 그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언급하는 걸 보고 내가 좀 조언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이후로 둘은 카톡으로 시국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둘이 쉽게 가까워진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는 둘 다 고향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동향 사람인데다 과거엔 집안 어른들끼리 친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만났을 때도 이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아주 인품이 좋으시고 네, 뭐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업무 같은 거 많이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러셨다고. 저희 아버님은 잘 아세요. 아버님이 양평에서 우리 아빠가 이제 서울 약국. 약국 하셨는데 이제 그 우리 아버지의 그러니까 우리 친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물론이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만찬에도 최재형 목사를 초청했습니다. 당시 외빈 만찬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국내 오부요인과 5대 재벌 총수, 외국 축하사절 등 150여 명만 초청받아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같은 환대를 받은 최 목사는 취임식 40일 뒤인 지난해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찾았습니다. 만난 장소는 윤 대통령 내외가 살고 있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날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축하의 의미로도 드리고 싶었고 과연 통일운동을 하고 대북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주는 건데 이거를 그냥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최 목사가 이날 선물한 내역입니다. 가브리엘 샤넬 에상스 여성 향수 28만 원, 샤넬 수블리마지 여성 화장품 세트 151만 8천 원, 모두 179만 8천 원입니다. 지난해 6월 3일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향수를 먼저 구입했고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열흘 뒤인 13일 신세계백화점 명동본점 샤넬 매장에서 화장품 세트를 추가로 샀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최 목사가 보는 앞에서 선물 포장을 풀러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걸 왜 사왔냐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어떤 인사치레로 뭐 좋아하죠. 좋아하고 비서를 한 명 불러서 비서 보고 끌러보라고 해서 바로 즉석에서 내용물을 끌러봤죠. 화장품. 그렇게 확인을 했고. 김건희 여사는 이 선물 역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이날 만남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